통치미 11월 하순에 담궈 놓고 이제 처음 꺼냅니다. 아들이 보라색 핑크빛 동치미 국물을 좋아해서 갓 하고 자색 양파 넣고 담궜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왜 동치미를 이제 꺼내냐고요? 우리 아들이 일본에 있거든요. 갖다 주려고 담궜는데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여태까지 있다 오늘 개봉을 했는데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서 맛있게 숙성이 되어서 말짱하게 있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엔 김치 냉장고가 최고예요. 처음 담궜을 때 하룻밤 재워서 간수 붓고 3박 4일 실온에 두었다가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냉장고에 있습니다. 처음 개봉했는데요. 겁이 나긴 했으나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딱 맛있게 익었어요. 새콤. 약간 새콤하면서 냉면 비빔냉면 해먹어 맛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밥에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동치미 담궈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은 알타리로 담그시면 돼요. 재료는 청각, 양파, 대파, 청양고추, 마늘, 생강, 그리고 천일염. 끝! 양파, 대파를 많이 넣어야 돼요. 마늘은 반으로 갈라서 넣으시면 되고요. 청양고추는 구멍 내서 넣으시면 돼요. 도전해 보세요.